안녕하세요. 박수 소리도 나오고 얼룩덜룩한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화음경 오늘 다 설했네요. 이 자체가 화음 세계죠. 그죠? 예. 네. 또 대답하시는데 화음 세계를 알고 대답을 하시나? 저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말씀하기 전에 제가 이 보재루에 이렇게 들어와 보고 서본 지가 바로 이 자리, 이 보재루 50년이 됐습니다. 68년도에 제가 법무사 강원에 들어와서 70년에 여기서 피구계를 서감 큰 스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서감 스님의 그 사자와 같은 이야기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 피구계를 받을 때 비구는 오로지 정진으로 불지를 부처님을 뼈에 저리도록 사모하면서 증진해라. 이 소리를 저는 지금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부를 50년은 안 됐죠, 이제. 지난번 주지스님 진산식을 할 때 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재 주지스님과 강원 도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50년 만에 법무사 제가 비구계를 수지한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여러분을 대하니까 한편 가슴도 뛰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황홀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뵈니까 아 그때 피구계를 받을 때 서감 큰스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한 그 부처님의 궁극의 세계인 화음 세계가 바로 이 자리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참 좋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의심께서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화음 십찰 가운데 화음 살림법회를 오랫동안 안 하다가 처음으로 천일 동안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역시 우리 훌륭한 도반이구나. 훌륭한 도반을 두니까 저도 오늘 여기 앉게 된 거예요. 좋지요? 네. 부처님께서 흔히 6년 수행을 했다고 하죠. 6년 보리수 나무 아래 수행을 하시고 나벌파일 새벽 별빛이 마지막 이 사바세계를 반짝반짝 비치고 있을 때 부처님의 그때 부처님은 아니고 시달태자죠. 시달태자의 마음이 흔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출가할 때 인간은 왜 괴로운 것인가? 그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그 괴로움이 영원한 것인가? 그런데 그 보리수나무 아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뜨였을 때 혼자 조용히 읊조립니다. 나는 알았노라.
나는 보았노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승자가 되었노라. 이제 나의 할 일을 마쳤노라. 그리고 자기 깨달은 세계를 21일 동안에 걸쳐 자리를 세 번 옮겨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때 설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화엄경입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깨닫고 화엄세계, 그럼 화엄세계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우주법계의 운행법칙,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생명의 법칙을 다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처음 출가할 때 괴로움으로부터 출가했다고 했죠? 생로병사. 그런데 그런 세계가 영원한 줄 알았는데 본래의 생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하고 찬란하고 생명보다 더 이상의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주법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우주법계가 너무나도 찬란해서 그 환희를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마디 이야기로 나는 생명의 위대함을 보았노라. 생명처럼 황홀하고 찬란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생명의 황홀함을 다 알았노라. 이게 화엄경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건 화엄경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선 보모사에 안주하고 계시는 큰 스님도 화엄경의 대가인 무비 큰 스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화엄경 화엄경 100번을 들어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이라도 화엄경이라고 하는 세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들었다고 저 소리 또 들었는데 이러지 마세요. 그러려면은 정진력이 필요하죠.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설법보다도 우리 여기 화엄의 꽃으로 장식한 우리 부모사 합창단 앉아서 하세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제가 노래를 청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1절만 하세요.
없는 정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 합창단은 무슨 노래 하면 바로 나와요. 자, 좋지요? 예. 저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면 내려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몸이 커요, 적어요? 적죠? 적죠? 성불하기 다 틀렸어요. 몸이 크지요? 여러분들 마음이 적어요, 커요? 아이고, 이제 바로 나오네. 크지요? 자, 보통 우리가 그냥 화음경 하는데 화음경의 원체는 제목, 대방, 광불, 화음경. 그러죠? 여러분들 몸이 크죠? 마음이 크죠? 그게 대예요. 그게 대예요. 우주 어깨가 크죠? 생명세계가 크죠? 그게 대예요. 쉽죠? 저는 엄청 쉽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이 크기도 하지만 우리 중생의 마음은 저 오리 심리밖에 못 가지만 본래 마음의 세계는 너무 커가지고 가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이고 보살님은 공부하시는가 봐. 응? 가시 없어요? 무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아 나는 크다. 나는 마음이 높고 깊고 한량이 없고 가시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방이죠. 방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뭐냐? 방이라고 하는 그 방자는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모양 하면은 상이죠?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이 무변해가지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을 잡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오롯이 영원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체라고 그래요. 체. 우리가 체 이거 하죠. 몸체자 쓰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근데 가시 없이 무변한 그 마음의 세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심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체를 부처님으로 형상화 시킨 것이 비로, 자나, 불. 알죠? 우리 보모사에도 비로, 자나, 불 모셔져 있어요. 비로, 자나, 불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법, 그런 거예요. 이게 법은 영원하죠? 법은 가시 없죠? 너무나 그렇게 가시 없고 크기 때문에 그 심체를 대라고 부르고 그 모양이 한량이 없죠. 그 모양도 끝이 없어요. 우리가 눈만 뜨면은 각가지 모양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금정산만 봐도 보모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에 보면은 옹 모양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색깔도 모양도 없지만 마음에도 모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씀씀이가 다르죠? 모양새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걸 심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상. 응? 마음의 모양. 그 다음 세 번째 글자가 광이죠? 응, 광. 그게 뭐냐? 광이라는 건 이게 한문으로 보면 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체, 심상이 있고 두 가지가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돼요? 쓰게 되는 거예요. 쓰죠? 마음 쓴다, 마음 쓴다 그러죠? 그 마음의 쓰임, 뭐야, 용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그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체, 상, 용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써서 네 번째 불, 대방광불 그러죠? 대방광불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은 부처님의 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을 때 뭔가를 그냥 믿는 거예요?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어? 대답이 없어. 여기 그냥 왔어요? 뭔가 얻으려고 왔죠?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야 여러분 알아듣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냥 두 자로 불과하면 되는데 불과가 뭐야? 모르거든. 그러니까 낱낱이 설명하려니까 저도 좀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불과가 뭐예요? 여러분 쓰는 말이 있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불과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어디에 드셨다고 그래요? 열반에 드셨다고 하죠? 또 열반에 드셨다고 우리는 어떤 경지에 올라갔다? 해탈 경지에 올라갔다 그러죠? 해탈. 걸림이 없는, 걸림이 없는 대자유.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를 좀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만큼밖에 없어요. 자유가. 여러분들 여기 있어도 다 구속되어 있어요. 우리 신랑은 뭐하고 있나? 우리 영감은 뭐하고 있나? 우리 새끼는 뭐했나? 손주는 어디 가다 넘어지지 않았나? 전부 걸려 살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왔으니까 다 어떻게 해야 돼? 놓아야 돼요. 놓을 때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눈을 뜰 때 아까 뭐라 했어요? 고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그 고통의 중생을 눈을 쓸 때 부처님의 그 늦고 넓은 마음의 자비 안으로 다 품어 안습니다. 품어 안는 거예요. 자기의 방사 안으로 일체 중생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걸 훗날에 정리를 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무량심 알아요? 뭐예요? 자, 비, 희, 사. 자비, 희사. 사랑과 동정과 기쁨과 그리고 일체 중생과 하나가 되는 게 사예요. 하나가 된다는 소리는 뭐냐? 평등심이라는 소리예요. 평등심. 어떤 중생도 차별이 없이 다 화음의 바다에 동일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무량심이에요. 자비, 희, 사. 부처님의 마음은 자비, 희, 사로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불과. 즉, 해탈의 경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부처님의 그러한 세계를 내가 그동안 때가 끼어가지고 알지 못했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근데 이것도 그냥 전문 용어 우리가 공부할 때처럼 소중지다. 얻을 바, 얻을 바 공덕이다 하면 잘 몰라.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대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신심이 필요해요. 즉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의 공덕이라고 그래요? 어? 무엇과 같다고 그래요? 자식이 막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절대 믿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렇죠.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단어가 세계에서 1위로 써요. 알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과 같아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첫째 우리가 불과를 얻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 자가 뭐예요? 화자죠? 우리 마음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런 부처님의 세계로 활짝 꽃이 피어 있다. 이해가 되죠? 피어. 제가 왔을 때 말하겠어요. 이 보좌리에 꽃이 피어 있다. 똑같죠? 이놈을 우주 법계로 가지고 가서 보면은 우주가 꽃으로 다 장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화려하게. 그래서 바로 화, 그러죠? 음이라는 건 뭐냐? 장엄할 음자다. 장엄되어 있죠, 여기도. 나가면은 얼마나 이 우주가 장엄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장엄되어서 다 하나하나 있으니까 뭔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얻어졌다, 이 말이에요. 위에 석자는 얻을 바고, 밑에 이제 화음은 얻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뭘 얻어? 공덕을. 어? 다 공덕, 그래서 지라고 그러죠? 공덕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장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이죠? 그 위에 그것을 경, 부처님께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어? 쉽죠? 어려우면 또 얘기할 거예요. 저는 우리 신도들에게 이 화엄경을 이야기할 때 90분을 합니다. 한번 앉으면은.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다 100사람 앉아갖고 다 얻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중생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젊거나 그 하신 분, 보살님들은 화엄세계를 탁 듣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화엄경이 참 정말 나에게 스승이 되었다고 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 마음을 달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커요 적어요 하면은 아 커요. 마음이 커요 적어야 하면 커요. 어떻게 커? 요만큼. 그래서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요만큼이 뭐야? 어? 그냥 무한대로 크다고. 무한대로 나는 꽃이요. 나는 그 꽃으로 장식된 한량없는 공덕을 지닌 부처님의 몸이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환경 세계를 이제 구분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가는데 크게는 다섯 단계입니다. 다섯 단계. 그걸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짧게 이야기하면은 첫째가 십신이에요. 열 가지 믿음. 열 가지의 그 믿음을, 마음의 믿음을 설명해 놓았어요. 그걸 십신품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1년만 시간을 주면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화엄경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어진 한 시간이래. 90분도 아니고. 그래서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길게 하면 도리어 헷갈려. 그죠?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받아요? 여기서 바로 또 내일 모레 또 한대 법무사에서 보살계 받죠? 이게 보살계다, 뭐 비구계다, 삼위계다 하지만 그냥 하나로 통틀어서 계를 받죠? 계를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십주예요. 열 가지 내가 어떻게 그 부처님을, 그 부처님의 마음에 머물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에게 사실은 준 제목이 이 십주품에 있어요. 십주품에 있는 범행품. 나중에 그래도 저에게 주어졌으니까 조금은 읽어볼 거예요. 그 십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십주하면 또 몰라. 십주가 뭔가. 쉽게 얘기하면은 발심. 발심한다 소리 하죠? 발심품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십행. 십행이 있어요. 열 가지 마음의 행. 즉, 우리 같이 부처님이 되고자, 부처님의 공덕을 얻고자 하는 우리 보살들이 행해야 할 열 가지 행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보살들이 행해야 될 행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앞에는 자리예요. 자리. 앞에 발심, 마음 이런 것은 전부 자리. 나를 이롭게 하는 행위예요. 나도 이롭게 해야죠. 그 다음에 행은 그게 있지만은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이타행이라고 들어봤죠? 이타행입니다.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자리도 중요하게 동시에 남을 위한 행동도 이롭게. 우리 보살은 이타행을 하라. 뭐 이 법무사에서 주의심도 맨날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이타행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익행. 이익되는 행동을 해라. 이런 것이 십행품에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회향. 회향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회향은 여러 경전에 보면은 우리가 회향을 했다.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끝냈다 그러죠? 회향은 끝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돌려준다는 소리예요. 돌려준다.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뭔가 자유가 없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익을 주고 그 공을 돌려준다는 그게 보살행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50년을 넘게 이 성복을 입고 이제 우리 주심하고 제가 동갑입니다. 동갑이에요. 70이에요. 네, 70 보여요? 근데 70이에요. 그래서 월드머시라고 하는 그게 잘 모르죠? 월드머시가 국제 구호 단체입니다. 내 인생을 부처님 밥을 먹고 내가 70년 동안을 살았는데 뭔가 다 못했던 보살행을 조금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국제 구호 단체예요. 그게 월드머시 코리아라고 하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행을 하면서 공덕을 돌려주는 거예요. 공덕을. 그것을 십해양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또 열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믿음을 갖고 마음을 발심하고 보살행을 하고 그 공덕을 중생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노래했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끊임없이 증진할 때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마음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초석으로 암송을 하고 독송을 하고 하는 아제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 사바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제 아제 다 아죠? 알죠? 자 우리 자 예쁜 성복을 입은 보살님 무슨 뜻이에요? 예? 박수 한번 쳐요! 네. 맞아요. 가자. 가자. 어디를 향해서? 부처님의 지인, 불세계, 피안을 향해서 가자.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아제. 그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이요. 저는 그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가는 사람이요. 가는 사람이요. 부처님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요. 어? 바라 승아제. 그 부처님 세계의 피안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이요. 모지사바. 그대에게 영원한 행복, 열반, 평화, 자유가 있으라.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어? 그래서 십지라고 하는 것은 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혜. 근데 그 불지에 딱 들어가면은 처음 이야기한 대로 화음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 꽃은 세계가 만발하고 황홀한 세계가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가만히 있어도 콧노래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머물 때 아, 인생은 행복하다. 이런 노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도 자꾸 하면 인간의 두뇌가 무한되기 때문에 물리가 생겨요. 옛날에 어른들이 한문할 때 물리 난다고 그러죠? 아재 아재 파라 아재 천 번만 해보세요. 지혜의 빛이 딱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마음의 행복이 내 마음을 다 뒤덮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영감님하고 싸우고 자식이 속상할 때 아재 아재 봐라 아재 봐라 성아재 뭐지 사라. 어? 내가 부처인데 내가 행복인데 누구한테 그리고 상대가 영감님이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응? 개! 영감이 말이야 집에 앉아갖고 밥 중이나 되면서 나가지도 않고 어? 성질낸 게 아니라 적어도 보살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마음을 참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가 누구야? 부처님 아니요. 상대가 부처님이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체 생명이 깨닫고 보니까 다 부처라고 했잖아요. 아, 저 부처님을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구나 하고 아이고 부처님 탁 하면은 어? 저 마누라가 저 할망구가 갑자기 미쳤나? 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덕의 우리의 기도 공덕을 얻고 그 공덕을 얻으려고 하는 첫 기도는 뭘로부터 시작을 해요? 절에 오면 스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도 괜찮은 거예요. 모르니까 참회하라고 하죠? 참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회 기도로만 끝나면 또 안 되죠? 화엄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음을 가지고 발심을 해서 내가 행동을 해서 공덕을 어떻게? 얻겠다. 나도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불교를 믿는 긍지와 뿌듯함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하세요. 근데 또 화엄경의 구조 설시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십신품은 부처님이 마갈타 성도한 보리수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정멸 도량 이렇게 부르죠. 정멸 도량에서 설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법을 설할 때 보광명전이라고 그래요. 보광명전 하면은 여러분들 인도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죠? 보광명전이 어디 있을까? 저도 처음에 인도 가서 부처님이 법을 설한 이 화엄경을 설한 보광명전이 어디에 있을까? 지상에서 설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멍청해가지고 그 보광명전을 손으로 만져보고 애워 싸보고 입맞춤을 저는 그 부처님의 그 자리에 가서 엎드려서 키스를 했어요. 응? 키스를 해도 얼마 동안 한 10분 동안 했어요. 엎드려서 눈물이 나니까 처음에 가서 부처님의 그 일생을 수도한 그 자리에 다 갔는데 감동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서 알았어요. 아 부처님이 앉아 있던 금강보좌 있죠? 금강보좌 길상초를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생명의 진리 나고 죽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 부처님이 탁 앉아 계셨던 그 자리 보니까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지만은 나중에서 아 이 자리가 보광명정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거기서 이제 쭉 설하고 십행, 십회향, 십지는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해하기가 꽤 어려워.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하늘에 가서 설했다고 나와요. 하늘에 가서 설했다고 나와요. 십회향까지.
하늘 어디에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와 자제천. 생명의 진리를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그 세계는 하늘의 그 세계에 있는 중생이 아니면 땅에 있는 중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로 가서 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부처님이 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하늘 올라가서 하늘 중생을 위해서 설했겠어요. 그건 비유라고 보는 거고 왜냐?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한일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번역자들이 썼지 않겠느냐. 뭐 실탄안타니 뭐 발치화엄경을 쓴 사람들이 실탄안타 같은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 사바세계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 때문에 오셨죠? 고통 속에 그 행복 화엄의 바다에 살고 있는 줄 모르고 부처인 줄 모르는 탐욕에 젖어 있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십지품 인간이 불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일명 불교를 지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십지를 다시 우리 인간이 사는 지상에서 설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십회향품 마지막에 그 공덕을 돌려주면서 지혜를 얻는 십지 입법계품 나오죠? 들어봤죠? 입법계품 화엄경의 진수입니다. 화엄경의 진수예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53 선지식을 찾아서 구도를 하는 누구? 옳지. 야,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셨네. 선제동자가 나오죠? 자, 이 지상에 있는 화려한 이 세계에 꽃이 아닌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이 세계를 꽃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자기 마음조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작고. 이 세계를 괴로운 세계로만 본다 이 말이야. 자기가 10살 동안 애지중지해서 그 신음을 하면서 나놓고 제 왼손놈 새끼라고 욕하거든. 그러죠? 어디서 저런 새끼가 나한테 있는 데가 왔냐고 투덜거리고 사랑을 속삭여서 반백년을 살면서 저놈을 영감택이라고 하고 말이야.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라는 게 뒤에 가서 제가 왜 미리 얘기하냐면은 그냥 총섭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게 범행인데 범이 뭐냐? 깨끗하다는 소리예요. 청정하다는 소리예요. 범이. 그럼 말을 청정하게 해야죠. 그럼 말만 청정하게 하면 되겠어요? 몸도 청정하게 해야죠. 그러면 마음도 청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이죠. 이게 불교의 다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다예요. 신구이만 청정하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꽃과 같이 아름답게 보아지고 알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 청정한 그 마음으로 딱 여러분들이 한번 세계를 보세요. 누가 행복해져요? 저 사람이 행복해져요. 여기 있는 스님들이 행복해져요? 아니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불교를 믿는 소위 아까 이제 공덕이라고 했죠? 내가 얻는 공덕이 행복인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얻으려고 여기 오셨죠? 대답 안 한 사람은 뭐요?
그걸 얻으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부처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행복해지세요. 어? 자, 그런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면은 이제 화엄경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내주기 위해서 화엄경 속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문수보살이에요. 그 문수는 지혜라는 거 알죠?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 우리가 드림이라고 하죠. 꿈을 갖고 그 꿈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법회 때마다 부르는 보현보살 알죠? 보현행원. 그걸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 보현행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보현행을 통해서 불지에 들어가는 지혜를 이야기할 때 다시 문수보살이 나오죠? 문수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 그냥 한꺼번에 총섭에서 얘기하려니까 좀 어렵다. 그러고 나서 아까 입법계품 선제동자는 화엄경에 진술하겠죠? 선제동자가 자 버리는 사람 하나 없어요. 부처님 마음으로. 선제동자가 스승으로 보는 사람은 농부도 있고 거지도 있고 술판은 기생도 있고 다 있죠? 다 있어. 우리 같으면은 스님이 가서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으면 아이고 저놈의 스님 저 미쳐가지고 저 파괴해가지고 할 건데 물론 그렇게 젖어갖고 탐욕에 젖어서 하면 안 되지만 선제동자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선제동자는 애기도 낳았어요? 아니죠. 선제동자는 애기도 낳아요. 그러면 요즘에 스님들이 밖에 나가서 처녀를 구해갖고 애기 낳았다면 여러분들 하다가도 그 스님 애기 낳았다 하면은 100% 지옥으로 버리죠? 버려요. 아, 우리 스님께서 참 어떤 마음으로 저러셨을까 하는 생각 한번 하네. 그냥 버려. 그런데 그 입법계품에 부처님의 지위를 찾아가는 선제동자는 중생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작은 것도 그렇네. 밥 하나 짓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밥을 잘 짓죠. 반찬을 만드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반찬을 잘 만드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못해. 선제동자는 불지에 가기 위해서 온갖 경험을 다 합니다. 그게 입법계품 간다 부하 숫도라예요. 산스크리트 원명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때 선제동자는 어떤 집착도 없어요. 어떤 분별도 없어요. 오직 부처님의 지위를 올라가기 위해서 중생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간다부야 섰더라.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저는 입법계품을 읽으면서 정말로 선제에 대한 그 위대함.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어린이집 세 개를 하고 있고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모조리 선제예요. 모조리 선제야. 그 선제가 어머니들이 와서 선제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은 가장 쉬운 말로 착한 벗, 착한 굿 프렌드리. 프렌드리가 뭐예요? 친구. 아유 공부 많이 했네. 영어도 많이 했네. 굿 프렌드리. 좋은 친구. 그 다섯 여섯 살 묵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친구가 되는 것처럼 좋은 거 없죠?
그러니까 중국의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친구 서이 얻은 사람은 그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아는 사람 참 많지만 진짜 내 친구 세 명이 있을까 하면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인생사를 통섭을 해서 인생의 자유를 얻는 최고의 지혜를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문수보살이 등장을 해갖고 그걸 잘 설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십지, 그 열 가지 그 지혜를 딱 얻으면은 바로 우리가 뭐가 돼? 뭐가 돼?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지금 저도 부처 했더니 하나도 저항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그 위대한 성자를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어른을 부처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부처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부처님 님자를 붙여야 돼.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스님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다 70, 80이 되신 노보살님들이만 해. 절에 와서 젊은 스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보살. 근데도 그 보살님들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오직 머리 깎았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아이고 스님, 스님. 그 노보살님들이 합장을 하는데 에이, 보살. 그리고 저항을 안 해. 그거는 스님들 수행을 가로막는 거예요. 앞으로 스님들이 반말하면은 가차없이 지적하세요. 아시겠죠? 네. 어. 제가 그게 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수행이라고 했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뜻이에요. 존경의 뜻. 아시겠죠? 네. 그리고 찬탄의 뜻이에요. 우리가 부처님께 예불하는 것은 존경과 찬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세계가 아름다워지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압축해서 뭐라고? 화음. 그렇지. 그걸 화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서로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줄 때 이 세계는 소위 말하면 불세계가 이루어지고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보살님들께서 그런 믿음과 행을 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종지가 종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 속에서 제가 그 딱 그 요 책 한 권 가져왔어요. 요 책 한 권 한데 이건 이 법모사에서 화엄경을 아주 80인권을 아침에 와서 인사할 때 왕관을 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화엄경은 그냥 정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내가 대야 소설을 읽는다 생각하고 읽어야지 그걸 욕심내갖고 한꺼번에 읽으려면 두 페이지도 못 가서 헷갈려. 뭐가 무슨 소린지 전혀 몰라요. 어? 제가 읽어도 헷갈리거든. 말과 말의 행과 말의 그 마음과 말의 뜻과 의지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설명하니까 그 한 페이지도 읽기 전에 헷갈려. 저도 헷갈리는데 우리 여러분들이야 오죽 헷갈리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거든. 이게 범행품. 여러분들 이 책 가지고 있죠? 네. 그 한 대목만 딱 읽을게요.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말하였다. 장자식
불자시여, 온 세계 모든 보살들이 여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하여야 범행이 청정하게 되오며 보살의 지혜로부터 위없는 보리의 도에 이르나이까. 법회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열 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하여야 하나니 이른바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부처님과 교법과 승단과 계율이니라. 마땅히 관찰하기를 몸이 범행인가 내지 계율이 범행인가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읽어도 진짜 이해가 가요? 안 가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몰라, 실제로 몰라, 무슨 뜻인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신, 구, 이. 신, 구, 이. 삼업을, 이 세 가지를 청정케 하라. 아까 범이 청정하다 했죠? 그 세 가지를 청정케 해라. 근데 그 청정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자기를 뭐라겠어요? 관찰해라. 그렇죠? 자기를 관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을 때 중생이 고로부터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괴롭다 괴롭다 할 때 무엇이 괴로운가?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이걸 그랬잖아요. 몸과 몸의 업과 그랬죠?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라. 무엇이 있길래? 응?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깨달으니까 멸도죠? 멸도. 멸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냥 부처님 세계라는 소리예요. 일체 번뇌가 다 소멸돼가지고 그야말로 걸림이 없는 그 자유의 경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 도가 필요해, 도. 도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그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길, 쉽게 말하면. 그 영어에 보면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젠이란 무엇인가 하고 다 영어로 단행본을 써냈는데 참 멋진 말이 많아요. 하나만 얘기하면은 Desire of the Seed All Misery 이렇게 나왔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 모든 인간 불행의 씨앗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Forgetting desire. 욕망을 버려라. Then coming happiness. 이렇게 말하세요. 모든 욕망을 버릴 때만이 어째 그렇게 영어를 잘해?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괜히 했네. 모르는 줄 알고 했어요. 그때 행복이 찾아오리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범행이라고 하는 건 범행이란 건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신, 구, 이. 몸을 청정케 하고, 입을 청정케 하고, 마음을 청정케 하라. 그렇게 하려면은
또 뭐가 필요해? 참 가지각색이죠. 필요한 게 많아요. 우리 중생에게는 그것이 소위 범행품 다음에 나오는 초발심 공덕품이다. 알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초발심이에요. 오죽했으면은 우리 의상 스님도 의상 스님이 노래한 지은 제일 유명한 개성이 법성계죠? 그게 뭐가 나와요? 바로 이 대목 나오죠? 초발심시 변정가. 처음 마음을 딱 발할 때 이미 성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성불을 해놓고도 성불한지조차 모르는 게 우리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염불을 해도 아까 뒤에 나왔잖아. 몸과 몸의 업과 몸의 행과 몸의 그 뜻과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법성을 용부 이상해서 초발심이 변전 것까지 착 하면서 우리가 하는 소리는 무엇에 불과한 거예요? 소리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소리에. 그죠? 소리를 냈으면 뜻을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보고 아는 선사들은 처음 마음을 낼 때 이미 그때가 그 자리가 부처라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부터 이제 나는 부처다.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까 실컷 다 알려줬는데 나는 부처님이다. 부처라 소리도 안 돼요. 나는 부처님이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중생계는 그래서 가르치려니까 경이 있잖아요. 부처님이가 부처님이다 님자를 붙이는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공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초발심이에요. 발심한다, 발심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 말할 때 공덕은 어느 곳에도 비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초발심 공덕품의 전체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리 변제가 능통해도 요거 다 읽으려면 오늘 하루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말로 회향이 돼요? 안 돼요? 다 되죠? 다 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바랄 때가 그 자리가 열반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요, 부처님의 자리요. 그리고 누가 부처님? 내가 부처님이다. 그렇다고 부처님 지위에 올라가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 영감 오늘부터 내가 부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초발심 공덕품 다 읽었어요. 안 읽어놓으니까 여러분들 벌써 표정이 안 읽고 읽었다고 하네. 저 법사 거짓말하네. 글자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뜻으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화엄경에 이제 제가 회통을 치겠습니다. 화엄경의 대의가 뭐냐? 아까 믿음이라겠죠? 신. 아까 발심을 해서 행, 발심을 해서 안다고 했죠? 머물러서. 신? 안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 들었죠? 해.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근데 우리는 알아도 적당히 알려고 해요. 완전하게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믿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행동을 해도 완전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신의 행.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면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기 왜 왔어요? 뭔가 얻으려고 온다겠죠? 증득. 증득하지 않는 불자는 불자가 아니에요. 알았죠? 뭔가 내가 그런 신심을 바래갖고 행동을 할 때는 내가 반드시 부처님의 지위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화엄경에 해통을 치자면은 신, 해, 행, 증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화엄경 80권을 다 설했어요. 아무쪼록 이 법사의 신찬은 화엄경 강설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다 차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법사는 여러분들과 하나 일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화엄어 세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뭔가 그 공덕을 증득할까 노력은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인연을 소중하게 저도 여기고 우리 여러분들의 항상 부처님 가피를 축원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